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앞에서 뭐 배웠냐면은,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원자들이 뭐 하느냐, 결합을 하느냐,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여기 결합을 하는 종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걸 볼 거예요. 네.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쉬운 것부터 봐야죠. 쉬운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온 결합부터. 자, 이온 결합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들어봤으니까. 자, 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온이라는 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죠? 이온이 뭐냐? 중성 원자가 뭐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가지고 뭘 띠는 거? 전하를 띠는 것. 우린 그걸 이온이라고 했고. 여러 이온들 뭐 외웠습니다. 뭐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뭐 알루미늄 이온부터 해가지고 뭐 1가, 2가, 3가 양이온. 이런 거 있는가 하면은 뭐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그다음에 뭐 염화이온 뭐 해가지고 음이온들 외웠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가지고 뭐 NH4 플러스 아모늄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NO3 마이너스 뭐예요? 질산이온 또는 SO4 이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황산이온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볼까 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 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자, 이온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다?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일단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금속이 뭘 담당하고 플러스 쪽을 담당을 하고 비금속이 마이너스 쪽을 담당을 하더라.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약간 예외 조항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예외 조항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거 있었죠? AgCl.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이라고 배웠죠.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 해 가지고 얘 양이온, 얘 음이온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이건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공유결합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NH4 플러스,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간의 결합. NH4, Cl. 뭐예요? 염화, 암모늄.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제 양이온이고. 여기가 음이온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실상 따져보게 되면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이온 결합이라는 거. 이온 결합인데 NHCl 다 뭐예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야?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얘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서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으로 일단 모아주시면 되겠다.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특성을 가지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나중에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뭐 지금은 이제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조금서 너무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냥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온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걸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뭘 갖고 와야 돼요? 예시를 또 들고 와야 되죠. 예시를. 그래서 들고 온 예시 하니 뭐가 있느냐? 마그네슘과 자, 마그네슘과 만만한 거 뭐 있어요? 산소 한번 들고 올까요? 산소. 산소를 들고 올까요? 플로린을 들고 올까요? 뭐가 낫겠어요? 앞에서 플로린 봤으니까 산소를 들고 오고 싶은데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플로린을 한번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아니, 산소를 일단 먼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를 더 그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2번입니다. 산소는 몇 번이죠? 8번이죠. 자, 그러면 얘들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딱 보니 전자 값들이 몇 개겠어요? 3개죠. 왜?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 외워서 그런다기보다는 몇 주기니까, 3주기 원소니까. 여러분들도 얘네 딱 보면 이제 아, 이게 몇 주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3주기. 산소는 몇 주기죠? 2주기 원소입니다. 몇 번 원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을 이해할 때 3주기 2족 원소, 얘는 2주기 16족 원소,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 위해서는 좀 더 좋습니다. 일단 얘는 두 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해야죠.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배치 보면 안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산소 배치해 볼게요. 산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네,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얘네 둘 다 지금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자를 왔다 갔다 시켜야 됩니다. 근데 딱 봤더니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자, 마그네슘을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 지금 전자가 밖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죠, 두 개. 근데 산소를 봤더니 자리가 몇 개 비어요? 하나, 두 개가 비어요. 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는 줘야 돼. 얘는 받아야 돼. 그럼 서로 뭐가 맞아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얘가 두 개 줘버리고 얘가 몇 개 받으면 두 개 받으면 뭐 한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요. 어떻게 결합해요? 잘. 네. 잘 결합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쇽쇽 주고 나니 어떻게 됐느냐? 얘도 옥대기식 만족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슉, 껍질 사라지죠? 예, 껍질 사라지면서 만족하게 되고 얘 두 개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채워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됐고 두 개 잃어버렸으니까 12번 이가 양이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8번 자, 봤더니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서로 뭐예요?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플러스과 마이너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정전기적 인력. 선을 잘못 그었어요. 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이제 뭐 한다? 서로 결합을 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겨서 찰싹 달라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요. 근데 이제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서로 이제 잘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 MgO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런 거 볼 때
얘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뭘 봤느냐? MgCl2 아니면 CaCl2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Na2O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한다? 1대 2, 1대 2, 2대 1.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돼요? 그거는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언제나 합은 어떻게 되느냐?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MD는 2가 양이온이잖아요. 여기 이제 산화이온은 2가 음이온이니까 1대 1로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죠. 근데 여기 MgCl2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Mg는 2가 양이온이고 얘는 1가 음이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하량 맞추려면 얘가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거꾸로 얘가 반띵 할 순 없어요. 얘는 항상 지 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1가 양이온이고 얘는 2가 음이온이니까 맞추려면 얘가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여기 CaCl2도 얘는 2가 양이온. 얘는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1가 음이온이니까 두 개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대 2, 1대 2, 2대 1의 비율로.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거 해봤을 거예요. 2, 1, 크로스 하는 거, 개수 크로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자, 1조부터 18조까지. 1조부터 18조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가지고 자 원자가 존재 각각 몇 개냐 얘는 한 개, 2는 두 개, 13족은 세 개, 14족은 네 개, 15족은 다섯 개, 16족은 여섯 개, 17족 일곱 개, 18족 영 개 뭐가? 원자가 전자가 이 위에는 뭐고? 족이고. 자,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니 빵 개니까 비활성기체는 이제 제외해야겠죠. 얘는 결합 안 하니까 빼고. 그러면 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몇 개씩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자 원자가 이제 한 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앞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옥대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8개를 채워야 되죠. 8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앞쪽에 있는 친구들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이 친구들은 얻는 게 편하겠어요. 전자를 얻어오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게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내보내는 게 필요하죠. 한 개를 버리든가 일곱 개를 얻어오든가 8개가 되니까 앞쪽은 모아기를 좋아한다.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내보내는 걸 좋아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내보내. 내보내니까 얘는 몇 개 버릴 수 있어? 한 개 버릴 수 있으니까 1. 얘는 두 개 버리니까 2. 얘는 세 개 버리니까 3. 이런 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를 띄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13족에 뭐 있냐면 알루미늄이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인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어떠냐? 5개, 6개, 7개 있는 친구들은 얻는 게 편해요? 잃어버린 게 편해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얻어온 게 편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몇 개 필요하고 3개 필요하고 얘는 2개 필요하고 얘는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앞쪽 친구들은 양이온 되게 좋아하고 뒤쪽 친구들은 뭐하기 좋아한다? 음이온 되게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하량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전하량을 살펴봤더니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앞쪽 왼쪽부터 가운데까지는 주로 뭐가 위치하고 금속이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 되는 쪽이 금속이 되는 거고 뒤쪽에 위치한 이 친구들이 대체로 비금속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온결합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NaCl 분자인가요? 아닌가요? 분자 아닙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그 단위가 단위처럼 형성이 돼 있죠. 딱 떨어지는 단위.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한다면 H2O. 우리 물 분자는 물 분자잖아요. 물 분자죠. 물 분자. 왜냐하면 H2O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져서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곰돌이 대가리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MgO나 MgCl2나 CaCl2, Na2O 아니면 뭐 NaCl 등등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 빨간색을 양이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음이온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양이온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음이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많이 뭉쳐있더라는 거죠. 단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래서 이런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을 쓸 때 뭘로 쓰느냐? 비율로만 기록을 합니다. 비율로. 비율로만. 나중에 이제 화학식 쓰는 방법을 배울 텐데, 뭐 분자식도 있고요. 원자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도 있고요. 등등등인데, 뭐 이렇게 전화 표시한 게 이온식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비율로만. Mg 하나에 Cl 두 개가 결합해 있는 그런 형태다. 따다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실험식이라고 부르죠. 실험식 혹은 이온식, 이온결합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들은 뭘로 부르느냐? 뭉쳐있잖아요. 그래서 이온결정이라고 부르죠. 이온결정. 물론 분자들도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있어요.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한 종류의 원소들로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원자 결정이라고 부르죠. 이온 결정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온 결합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볼 텐데, 이거 뭐 많이 해봤어요? 플러스금 마이너스금 해가지고 이온결합, 이온 뭐냐? 뭐죠? 전해질 물에 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렀어요? 전해질이라고 불렀죠. 전해질이라고 불렀는데, 전류 안 통하는 건 비전해질이라고 불렀죠? 설탕물 같은 거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전해질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평소에는 이온결정 이렇게 딱딱딱 붙어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를 수가 없어요. 왜? 딱딱딱 붙어있으니까. 원래 이온들이 뭘 운반해줘야 되냐면, 전류 흐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전하의 운반체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딱딱딱 붙어있으니까 평소에는 안 흘러. 그래서 고체에서는, 자, 이온결합의 특성, 전기전도성. 자,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가 아닌 형태, 기체가 되는 경우가 물론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엄청 막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 준다면 보통 융해나 용해가 되는 경우, 용해는 물에 녹이는 거, 그러니까 뭐야, 용매에 이렇게 녹이는 걸 뭐야 용해라고 하고,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게 융해예요. 융해와 용해 상태일 경우에는, 자, 융해나 용해된 상태일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용해나 융해 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따다 떨어져. 떨어지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죠. 그래서 플러스는 어디 따라가고, 플러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따라가고,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플러스 따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하의 운반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받고, 자, 플러스 가는 쪽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류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간 쪽은 이제 전류를 주고 해가지고 뭐 됩니까? 이제 석출되죠. 그래서 전류 흘러줘가지고 이제 밑에 석출시키는 그런 실험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들은 결합이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따닥따닥 정전기적 인력에서 붙어 있어요. 결합은 강해.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녹인 거 말고 가열해가지고 고체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합은 강하지만 뭐냐면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 부서져. 자, 어떻게 되느냐? 살짝 두들기면 얘가 이렇게 밀려날 거 아니야? 플러스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 만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탁 틀어졌어. 붙어 있다가 딱 틀어져요. 그럼 틀어지니까 이게 일로 이동,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끼리 만나겠죠. 그럼 서로 어때? 플러스끼리는 안 친해요. 마이너스끼리 안 친하면. 그래서 떨어져.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부스러진다라는 거지. 왜 이거 얘기하느냐? 뒤에 가면은 뭐 나오냐면 금속결합이라는 거 나오는데 얘들은 띵띵띵 치면 부서지지 않아. 펴지거나 뽑아집니다. 전선의 연성 이야기했었어요. 펴짐성, 뽑힘성. 이게 금속의 특성이었잖아요. 금속결합한 친구들이 그래요. 부스러진다. 정유성이 있다. 결합은 뭐하다? 강한 편이다. 이온들 간에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그래, 전해지리더라. 전류 흐른다. 뭐 이런 특성들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온 결합이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들 그러면 뭐 있느냐?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뭐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여기 있는 것들. 뭐 외에 뭐 활용도에 대해서. 자, NaCl이죠. NaCl. 영화 나트륨. 찍어 먹으면 무슨 맛? 짠맛 나는 거. 그 다음에 염화칼슘 CaCl2.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우리 눈 많이 뿌렸잖아요. 올해는 뭐 눈이 거의 오지 않았지만 뿌리면 어떻게 녹죠? 녹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죠? 이온결합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F2O3 이런 거? 산화철, 이거 뭐 재련해가지고 이제 철 뽑아내는데 뭐 쓰기도 하고, 이온결합 물질 자체로 또 쓰이는 게, 뭐 산화 알루미늄? 수산 알루미늄, AL, O3, OH3. 우리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뭐지? 그, 겔포스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뭐, 등등등 있죠.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막상 딱 떠올리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여러 물질들이 뭐 하고 있다, 쓰이고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질들이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하더라? 아,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7번을 꽉 채우고 싶은데 꼭 채우고 나면 뭔가 좀 그래요. 너무 7번이 좀 작은 게 좀 흠이지 않나. 그래서 더 큰 걸 하자니 방이 좁아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요. 제 방이 좀 쬐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전 제 나름대로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정리했다? 이온결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공유결합이랑 금속결합 남았어요. 아, 제가 이름을 소개를 안 드렸었네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하고,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 그리고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부른다. 뭐 이따 뒤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은 여기까지. 또 칠판 지우고 다음 거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